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이세린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PCA, 주성분분석, 유인분석, 독립성분분석, 희소주성분분석, 비선형 주성분분석, 로버스트 PCA, 선형모델, 선형회귀모델, 로지스틱 회귀, 일반화 선형모델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A는 데이터의 주요한 성분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결하는 세 축을 찾아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PCA는 총 분산을 가능한 많이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PCA는 기존 변수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PCA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A는 변수가 P에 관측치가 N개 있는 데이터 X, P 곱하기 N으로 이 새로운 변수 Z를 위와 같이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벡터 XI는 데이터 행렬 X의 i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행 벡터 1 곱하기 n인데요. 이들을 적절히 조합해 새로운 벡터 zi 1 곱하기 n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식의 선형 결합은 선형 변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벡터 zi는 x를 알파i p 곱하기 1이라는 새로운 축에 사용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변수 추출로 새롭게 만들어진 ZI로 구성된 행렬 Z는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식에서 각 변수와 결합하는 개수들만 알면 PCA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PCA의 목적은 원 데이터 행렬 X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에 Z의 분산 또한 최대화되어야 합니다. 분산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P차원 개수 벡터를 알파 X의 공분산 행렬의 시그마로 둡니다. 이 공분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적절한 알파 값을 찾아야 하는데 알파는 시그마의 고유 벡터입니다. 이 고유 벡터를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성분인 PC1을 찾았으면 나머지 PC2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C2는 원점에 지나면서 PC1과 직결하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PCA의 수행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데이터 X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유값의 크기 순서대로 고유 벡터를 나열하고 정렬된 고유 벡터 가운데 일부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당 고유 벡터와 X를 내적하는 것입니다. PCA는 서로 직결하는 세 기저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 압축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인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다수 변수들을 변수들 간의 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 차원들을 통해 추격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즉, 서로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특징으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이 없고 출은 통계 기법이 아닌 기술 통계 기법입니다. 요인 분석의 목적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개의 관련 있는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변수 축소가 있고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찾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고 관련된 변수들이 묶임으로써 요인들의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변수 특성의 파악, 묶여지지 않은 변수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측정 항목의 타당성 평가,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 판별 분석 및
군집 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요인 점수를 이용한 변수 생성이 목적입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기존의 요인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인을 어림에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주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의 탐색적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의 수, 잠재 변인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분석을 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연구자들이 경험적 혹은 이론적으로 구조화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선행 연구 및 이론을 바탕으로 미리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독립성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성분 분석은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성분으로 분리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각 성분은 비가우스성 신호로서 서로 통계적 독립을 이루는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독립성분 분석은 블라인드 신호를 분리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희소주성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소주성분 분석은 기존 PCA의 확장판입니다. 기존 PCA는 모든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희소주성분 분석은 몇 가지의 변수들만 포함하는 선형 결합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선형 주성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형 주성분 분석은 선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존의 PCA의 방법을 보완한 차원 축소 분석 기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로버스트 P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버스트 PCA는 데이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때도 PCA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선형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개수들이 선형 관계에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형 관계란 더하기 혹은 빼기로 결합된 관계를 뜻합니다. 여덟 번째로 선형외기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외기 모델이란 출력 변수 Y를 입력 변수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선형외기 모델링의 목적은 X 변수와 Y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치로 설명하거나 미래의 반응 변수 Y 값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선형외기 모델을 분리할 수 있는데 X 변수와 Y 변수의 선형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X 변수가 1개일 때 단순 모델이고 X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모델이 됩니다. 선형외기 모델을 구하려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기 위해 Y절편이랑 기울기인 2개의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야 합니다.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선 오른쪽에 비용 함수를 이용합니다. 비용 함수를 베타 제로에 대해 편미분한식, 비용 함수를 베타 1에 대해 편미분한식, 이렇게 총 두 개의 식과 미지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 이렇게 두 개이므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여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찾으면 하나의 직선, 즉 선형외기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회귀 모델입니다. 선형외기 모델로 나타내기엔 부족했던 부분을 로지스틱 회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선형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이란 선형외기 모형을 확장한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로지스틱 회귀와 코스의 비례 위험 회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